유튜브 친구들 다들 유하! 여러분들은 대륙남과 실시간 세계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 아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서 방송을 킨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. 여러분들 제가 올해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많은 응원을 이렇게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뭐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대상 후보에 자그마한 또 이색 현장 BJ상을 탔잖아요. 제가 수상소감 얘기를 할 때 아 저는 몰랐어요. 전 이제 뭐 아프리카 TV한테 감사한다, 우리 엄마한테 감사한다. 근데 아 제가 팬들한테 감사한다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. 저는 제 머릿속에 정말 다 대사를 생각해 놓고 올라갔어. 일단 뭐 이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, 아프리카 TV한테 감사하다 하고, 그 다음 뭐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 하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아프리카 TV 대륙남 패밀리, 대륙 패밀리들한테 감사한다 하고, 이걸 다 짜고 올라갔는데 솔직히 올라가면 그게 멍해져요. 하얘져. 아무 생각이 안 나. 나는 내가 우리 대륙 패밀리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한 줄 알았어 나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라고. 깜짝 놀랐어. 와 진짜. 근데 정말로 올라가잖아. 그 무대에 올라가면 머리가 하얘져요. 아무 생각이 안 나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 상을 타게 된 건 물론 제가 감사할 분들은 물론 뭐 아프리카 TV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줬으니까. 그다음에 어머님 그건 저를 낳아주셨으니까. 하지만 그 상을 받게까지 나를 이렇게 밀어줬던 건 순수히 우리 대륙 패밀리, 우리 여러분들, 팬분들의 힘이라는 거.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고 전 이 말을 항상 머리에 새기고 있었는데 그날 수상소감 할 때 정말 난 이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안 했더라고.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륙 패밀리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,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없다는 거 항상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상을 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 우리 대륙 패밀리 2019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자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새해에는 우리 대륙 패밀리 분들 제 길을 받아서 더더욱 더 높은 곳으로, 더 위로. 아직 취업 못하신 분들은 취업하고, 아직 대학 졸업 못하신 분들은 학점 따고,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은 연봉 올라가고, 승진하고, 어? 결혼 못하신 분들은 애인 생기고, 좋은 일만 가득하게. 항상 저 대륙남이 이 대륙남 TV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며, 재미와 웃음을 드리면서 항상 화이팅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달립시다. 슈퍼맨처럼.